봤어? 진짜 리얼 노방종 잠복근무로 제대로 한번 때릴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돼지가 안 나와. 근데 사람들은 돼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안 나오니까 괜히 뭔가 찔리는 거 있죠. 진짜 이거를 잡을 때까지 노방종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진짜 하고 있거든요. 아, 고민이네. 자, 그러면은 일단 돼지 포획틀 확인 한번 지금 해볼게요. 확인 한번. 오케이, 일단은 돼지든 고라니든 뭐 너구리든 오소리든 요새끼들 흔적이 있나 한번 볼게요. 예,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 주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이 다녀간 흔적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이 근처는 안 온 것 같네요. 한 마리도. 이거는 그냥 제가 짬 뿌려놓은 것들. 아,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없네. 와. 그냥 여기도 짬 그대로에다가 뭐. 여기는 그냥 낙엽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네. 시가가 듣기로는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사람 냄새 빠져서 그때부터 온다. 1, 2주는 봐야 된다고? 그럼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아, 고민이다. 오빠가 자신 있냐? 잡을 때까지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때려치자. 이러다가 노잼 방송된다. 나 그냥 노방 좀 할래. 내 마음이랑 내 머리는 지금 돼지나 고라니한테 가 있거든요? 야생동물 노방종 1일차. 자, 여기 가가지고 짬 뿌려놓고 막걸리 뿌려놓고 또 자리 잡을게요. 팬분들, 저 진짜 최대 일주일 봅니다. 최대 일주일. 자, 일단 우리는 돼지 짬 뿌리러 갈게요. 근데 제가요 진짜 단숨에 잡았으면 그 주작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물들이 똑똑하단 말이야. 경계심도 많고 사람보다도 더. 빨리 냄새 날라가라. 자, 이제 짬 뿌려줄게요. 이거 짬은 오늘도 새 거예요. 냄새 많이 나는 거. 두 번째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 지금 여기는 막걸리 냄새랑 짬 냄새 진동 때려요, 여러분들. 제가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잡고 싶거든요. 진짜로. 지금 야생동물 왔어. 팬분들 이거 무슨 일이야? 와, 미치겠네. 근데 엄청 큰데? 야, 고양이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냐? 고양이 저 새끼가 짬 다 처먹어요 지금. 근데 쟤 저기 앉아서 뭐하냐? 왔다. 와, 존나 크다. 배고파서 내려오네. 일단 조금만 더 봐보자고요, 여러분들. 고라니 같아요, 일단. 얼굴 위에 귀가 있네. 되게 신기하다. 자, 이제 1분 뒤에 도착하고요. 아, 돼지 딱 잡혀 있어라, 씨. 여기 살짝 뒤쪽이지? 오케이. 이제 도... 아, 씨, 차 박았다. 나 어디다 박은 거냐? 아, 씨. 외대 차 박은 거 아니겠지? 아, 아니구나. 아, 다행이에요. 기스도 안 났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내 차가 찌그러졌네. 씨부레. 아, 씨. 도착. 시동 바로 끌게요. 형님들 지금 봤죠? 방금 엄청나게 까만 큰 돌 같은 거 뭐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찍혔었거든요? 저게 뭔지 모르겠네. 저 왔다. 조금만 지켜볼게요. 저 귀염둥이 새끼. 어제 왔던 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새끼는 근데 왜 맨날 철창을 지키고 있을까? 야, 마 경비 서줄 필요 없어 임마. 영업 방해로 고소해야겠는데. 고양이 새끼, 뭐라도 철창에 들어가. 뭐 하는 거야?
3일차 팬분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박이 일주일 동안 돼지 못 잡으면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개울 가서 냉탕에 입수 오지게 하겠습니다. 냉탕에 입수. 아 일단 약속 지킬게요. 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물건 챙겼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야투경 챙겼고 보조배터리 챙겼고 충전선도 있고 여기 삼각대 있고 오케이 바로 레츠고 레츠고. 오늘 이제 소금이랑 생선이랑 묵은지 그런 것 좀 구에다가 여기저기 다 뿌릴게요. 사람 냄새가 나든 필요 없어. 사람 냄새보다 먹을 거 냄새가 더 유혹이 쉬우니까요. 막걸리도 진짜 역대급으로 해놓고 아 진짜 일주일 안에 이거 잡아야겠어요 팬분들. 떴다 떴다 팬분들 왔어요. 처음 보는 실루엣인데 자 오소리든 너구리든 다시 와라. 처음 보는 쉐키 아주 귀여웠다. 이 진짜 이 콘텐츠가 진짜 잡혀라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네 확실히. 나무 사이에 지금 있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씨발 아니 이럴 때 카메라가 왜 나가. 지금 움직이는 형체는 보인대. 화면은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멧돼지 같기도 하고 진짜. 오케이 카메라 돌아왔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기다리면 오케이 이제 주변에 막걸리만 뿌리고 탈게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순간도 애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제 냄새 없애려고 하는 거. 차 바퀴에 조금씩만 그냥 애들이 그 엔진이랑 차 타이어 냄새 싫어한다 하네요. 와 막걸리 냄새가 세긴 하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철창인데 오늘은 철창이 좀 안 보이네. 이게 날씨에 따라서 조금 막 그래요. 풍선 다섯 개 으크바. 아니 시부레 형님들 와 형님들 멧돼지 찍힌 거 봤어요? 와 나 진짜 억울해서 뒤지겠네 진짜. 아 와 씨 나 진짜 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막 어지럽더라고. 아까 잠깐 잤어. 연시경이 뭐 나타났다고. 연시경? 왔다 내려온다. 고양이 새끼고 얘는 맨날 나오네 진짜. 왔다 7시 핫팩 사고 빵 우유 사고 따뜻한 거 하나 사고 아 나 이러다가 편의점 MVIP 세 개 사고 이거 발바닥에 좀 붙여야 돼.
항상 여기서 머뭇거려. 다 맛있어. 뭘 그럴지 모르겠단 말이야. 더 꽉 찬 잡채김밥. 다음 거. 요거 맛있지. 네. 육박이 1등 뽑아볼게요, 배우님. 1등. 1등 하면 3만원어치. 가자! 제발. 오! 선생님, 1등이요. 4등. 4등 레스비 커피. 이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운이 좋네? 이제 돼지도 잡힐려나 보다. 돼지까지는 아니어도 뭐라도 잡힐려나 보다. 굉장히 또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이제 이 싸움에 이길 때가 됐으니까. 추운데 핫팩을 해놨더니 그나마 괜찮네. 근데 상남자 하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 9,500개. 와, 이게 무슨 일이고? 돈이 토리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분들 고맙습니다. 잠깐만, 지금 자세가 좀 이상한데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똥꼬 보여드린 거 아니고요. 물구나무 리액션이에요. 물구나무. 아, 보인다. 여기. 예. 나왔다. 대박 사건. 제가 봐도 고라니 같긴 합니다. 고라니야, 제발 내려와서 철창에 들어가자. 이제 좀 잡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 무조건 잡습니다. 진짜 무조건. 자, 대표님들, 오늘은 짬도 가지고 왔고요. 묵은지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철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산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짬 같은 거 두면은 냄새가 저기까지 금방 가요. 일단은 이 짬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짬도 안 먹었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멀지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변에다 뿌리지 말고, 철창 안에만 넣으려고요. 철창 안에만. 여기는 첫 번째보다 더 좋죠. 여기 바로 이렇게. 일단은 짬 빨리 뿌릴게요. 근데 오늘까지 안 잡히면 일주일 동안 헛수고한 거거든요. 근데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 알죠? 과하지 않게.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만 해도 냄새 개강하네. 누군지?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신경 좀 쓸게요. 자, 입구에서 조금만 앞에. 육박이 냄새 사라져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와, 이거 오늘 못 잡으면 진짜 미션 다 날아가고. 저 벌칙으로 얼음 냉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리얼 팩트로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 찍은 날이 날씨 환경이 어땠냐면 이게 날씨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 심하게 오진 않았는데 한 3, 40분 내렸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가 와가지고 비 오면 냄새 맡기 힘들잖아. 그래서 아마 조금만 능선 타고 이 마을로 내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바람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읍바이가 이따가 주차를 저기다 했고요. 저기 끄트머리 더 멀리.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정말 귀엽네. 얘네 뭐야. 아, 또 마지막이라고 깜짝 쇼해주네. 개 귀엽다 진짜. 참새 같은데 참새. 7시 땡. 와, 일주일 시간 진짜 금방 갔네.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정신없이 갔네. 일주일에 대장정 168시간 클리어. 일단 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오후에 입수하기 전에 잠깐 와서 확인해봐도 돼요.
안 잡혔겠지. 아, 지금 입수하면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겠습니다, 형님들. 과연 6만 개를 받을 것이냐, 입수를 할 것이냐. 잡혔네. 여기서 철창 보여요, 지금 낮이어가지고. 이빨 까는 거 보니까 무섭긴 무섭나 보네, 야쫄았냐. 아, 안 쫄죠. 돼지가 아니라 일단 고라니 잡혔어요, 고라니. 쓰리, 투, 원, 공개합니다! 자, 일단 철창 하나 더 있어요. 와, 이건 찐이다. 다시 한번. 쓰리, 투, 원! 아, 씨발. 팬분들이 까먹으신 게 있어요. 아직 별풍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야야, 그만해라. 처먹기 전에 못 오냐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째고 아직 12시 안 지났다. 그러면 입수는 새벽에 하냐고? 입수를 새벽에 하더니 입수는 지금 해야지. 윽박이의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아, 안 잡히네. 아, 돌아버리겠네. 입수하러 갈게요. 그동안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팬분들. 예, 냉탕에 입수하러 갈게요. 이거는 이제 잡힐 때까지 여기 안 올게요. 바로 입수할게요, 바로! 한 번 더 가면 되는데 시작할 거 없다. 다시 한번 빠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철창 잡기 비록 실패했지만 팬분들께서 168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억태완이거든요. 수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저 하남자예요. 저 상남자 아닙니다. 센 척하다가 죽을 것 같아. 자, 형님들 일단 방송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갈게요, 형님들. 별풍선 5,050개 읍박.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빡빡이 키우키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내가 봐라. 저 주사야. 멧돼지 개새끼야. 나와주지. 아, 진짜 이제 별풍선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시부레야 일주일 동안 즐거웠다. 198개 으크바. 별풍선 424개 으크바. 바로 갈게요. 가자. 별풍선 367개 으크바. 아, 이제 풍선 쏘지 마세요. 이제 진짜야. 사랑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